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커넥터 2기. 스마일 커넥터 2기 영상 PD ESC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영상 PD ESC 팀의 귀염둥이 감초 역할을 맡고 있는 김혜연입니다. 취재 기자 일석사조에서 리액션 장인과 청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웅입니다. 영상 PD 스마일 목코코 팀의 밝은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엄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스마일 커넥터 2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마일 커넥터 3기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Q&A 영상 바로 시작해 볼까요? 와. 자, 스마일 커넥터는 어떤 일을 하는 대외 활동인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스마일 커넥터는 스마일 게이트에서 주최하는 사내 행사라던가 프로모션 아니면 인턴십 같은 거 우리가 대학상의 시선에서 보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 어떤 사람이 스마일 커넥터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먼저 얘기해볼래? 나는 솔직히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면 게임 회사니까 진로가 게이밍 쪽인 사람들만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회사만 게임 회사일 뿐이지 우리가 하는 뭐 컨텐츠 그런 것들은 게임이랑 그렇게 관련이 없어서.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정말 게임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 채용 정보 같은 걸 알리는 거라 뭔가 채용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컨텐츠 에디트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진짜 망설이지 말고 꼭 지원했으면 좋겠어. 스마일 커넥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대외 활동은 솔직히 두 번밖에 안 해봤어, 이번 걸 포함해서. 여기처럼 정말 실무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 물론 스마일 커넥터라서 조금 더 친절한 그런 건 있었겠지만 정말 친절하시고 너무 조금 존중받는 그런 대우받는 기분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활동 내내. 혜연이는 어땠어? 나는 회사 관련 행사 같은 거? 뭐 스마일톡이라든지 우리 저번에 했던 뭐 인턴십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 맞아. 홍보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소식들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면접 분위기도 궁금해요. 내가 대외활동 그래도 좀 많이 했거든. 근데 이런 대외활동이 면접도 많았지만 그 면접 분위기 중에서 가장 뭔가 뻔했어?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고 배려해준다는 인상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 약간 내가 저 면접 보러 왔어요 이게 아니라 너가 궁금해 너 이야기를 들려줘 이런 기분, 이런 분위기로 이제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일단 나는 그 당연히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로 예상 질문 한 30-4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냥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이 답변에는 어떤 키워드로 얘기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면접 내에서 좀 녹이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일단은 이제 새벽에 혼자 이제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말을 하는데 이제 도저히 내 얼굴을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인형 세워놓고 좋아하던지 면접관이야 이러고 걔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전날 새벽 4시까지 노트북에 내장된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저는 뭐 누구의 뭐 김혜연입니다 이거를 표정 같은 거 어색하지 않은지 대사 같은 거 어색하지 않은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거 실제로 외상 질문이 나왔는지. 예상 질문 안 나오지 않았어? 난 그치? 나왔어 몇 개. 진짜? 한 두세 개 정도. 근데 하긴 뭐 한 40개 준비했으면 내가 예상했던 질문이 안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면접이라기보다는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답한 거에 있어서 그 꼬리 질문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상 질문에서는 거의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 나도 지원 서류 공개해 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원 서류를 제출할 때 과제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제 헤이즐런다 게임 일부 맵 중 세네랑한 문화아빠 맵을 직접 유니티로 만들어가지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해서 그거랑 테일즈런너 게임을 섞어가지고 영상 안에다가 딱 담아냈어. 이제 그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막으로 막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었던 것 같아. 스마일 게이트라고 스마일 게이트의 마스코트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그리면서 좀 나레이션을 넣으면 좀 귀엽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오, 잘했다 잘했다. 마지막에는 좀 그 메이츠들을 내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막 제발 뽑아주세요 막 이런 모션을 말풍선에 넣는 거야. 진짜 깨알 어필했거든. 그랬더니 실제로 그 면접 볼 때도 그때 그 스마일 메이츠 귀엽게 그려주신 분 아니냐고 나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 지원할 때 오빠도 영상 과제 냈어? 나는 이제 취재 기자니까 맞다 컨텐츠를 냈지. 나는 이제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주제를 이제 스마일 게이트의 진실 혹은 거짓 컨셉을 잡아서 괜찮다. 내가 디자인을 진짜
신경 많이 썼거든. 오. 스마일 게이트에서 어떤 콘텐츠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싹 조사한 다음에 그런 이제 비슷한 디자인 결을 좀 많이 섞으려고 했던 것 같아. 면접 때도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이 얘기가 되더라고. 본인만의 학교 꿀팁이 있다면? 나는 항상 메모장에 조금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단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를 조금 항상 적어놓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그 메모장을 면접 전에 그냥 읽고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면접관 분께서도 면접 진행 중에 이제 지원 씨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는 네, 이거 꿀팁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진심이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좀 맞아, 보여주고 맞아. 싶었어. 뭐 그간 활동 같은 거 뭐 그냥 나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활동에서 어떤 걸 느껴서 내가 왜 스마일 커넥터를 하고 싶고 왜 스마일 캐릭터여야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것 같아. 스마일 커넥터로 활동하시면서 제일 재밌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실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건 아무래도 이 스마일 커넥터 다 같이 모였던 발대식이 맞아. 아니었나. 맞아. 진짜 사옥 체험도 처음으로 해보고 그리고 진짜 퀴즈 같은 걸 준비하셨는데 이게 리워드가 진짜 오. 아니 근데 그 우리 굿즈로 받았던 명함 너무 너무 맞아. 너무 웃겼어. 나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아까 3명에서 4명당 계속 멘토분이 배정이 되셨잖아. 우리는 줌으로 치킨을 먹으면서 회의를 한번 했었어. 줌으로 서로 질문하고 실무자와의 멘토링이 아니라 정말 인생 선배와의 대화?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아 나는 또 우리 멘토링 했잖아. 아 맞아. 근데 나는 그때 멘토링 때 테일즈 런너 PM님의 멘토링을 들으셨단 말이야. 그 멘토링 듣고 나서 우리한테 굿즈 같은 걸 좀 나눠주셨단 말이야. 아 맞아 말이야. 봤어. 진짜 많이 주셨어. 깜짝 놀랐어. 어 맞아 맞아. 하랑 담요를 받아왔는데 내가 또 하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하랑 성모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3기 지원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고민보다 고약. 스마일 커넥터 활동 자체가 대학생들한테 다양한 이제 양질의 경험을 제공해주니까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 사옥 체험이나 뭐 진짜 현업자분들 멘토링 진짜 흔치 않는 기회거든. 공통된 관심사로 다 같이 이렇게 모일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진짜. 그래서 꼭 지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다 똑같이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처음 대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이 돼서 지원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우리 지원자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을 듣고 빼고 지원하기 꾹 눌러서 네 신청해주세요. 짠! 저희 4명이 다 같이 한 화면에 모여봤습니다. 스마일 커넥터로 활동하면서 들었던 소감들 짧게 한마디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훈이부터 얘기해볼까요? 아 저부터 저는 우선 스마일 커넥터 얘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이 회사 직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애사심이 생겨서 전 다음에 꼭 이런 스마일 커넥터 활동 영상이 아니라 인턴 활동 영상이나 아니면 정직원 된 썰푼다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네요. 전 이런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어준 스마일 커넥터 활동을 신청한 과거의 저에게 칭찬 한마디 이렇게 부담스러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뜻깊은 활동 통해서 울어? 울어? 울면 안 되는데. 아니 안 울어.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스마일 커넥터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스마일 커넥터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Q&A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에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네이버나 유튜브에 스마일 커넥터 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들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예쁘다고! 지원 많이 해주세요!